정부와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들이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한 곳씩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지자체가 맡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2024년 마스터 플랜이 나올 때까지 이미 추진해온 정비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아직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일기 신도시 지자체 장들과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동시에 정비사업에 나설 경우 대규모 이주와 주택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도지구는 일종의 마중물로 신도시 정비 확산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기반 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를 일기 신도시별 한 곳씩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연구 용역과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는 세부 기준을 수립해 선도지구를 지정합니다. 지자체는 2024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지구 계획이 나왔지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선도지구가 되지 못하면 정비사업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데다 현행대로 추진해온 정비사업들은 어찌 되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해온 부천 중상동 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정부의 마스터플랜 때문에 사업이 더 늦어질까 걱정 만들었습니다. 부천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내달부터 총괄 기획과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시민협치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함께하는 민관 TF 등 회의체를 구성합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